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패스트 API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쇼단 서비스하고 좀 결합을 해서 웹 기반에서 이제 쇼단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이고 저도 패스트 API를 이제 좀 공부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플라스크 같은 거나 이제 장고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했었는데 요거를 좀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쇼단하고 한번 연결해 보면은 좋겠다. 앞으로 웹 기반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좀 공유를 한다거나 이게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고 나중에 제가 또 정리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들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그 쇼단과 관련된 것은 제가 파이썬으로 많이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패스트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트 API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쇼단이라고 쇼단 이전에 했던 여러분들의 키값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API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쇼단 쪽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이제 본격적인 것인데 실제 이쪽에서 이제 get이라고 하는 것으로 search라고 하는 주소값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웹서비스에 구현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패스트 AP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I 서버들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고요. 여기서 웹 서비스, 이게 백엔드 쪽으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웹 서비스로 이제 프론트 쪽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API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서치라고 하는 것을 들어오고 커리문으로 어떤 뒤에 값,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파라미터 값의 커리문으로 뭔가 값이 들어오면은 그 커리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입력값들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뒤부터는 쇼단 API의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리서트 값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리서트 값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아래쪽이 뭐냐면 HTML 페이지로 여러분들 화면에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런 프론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것은 뭐냐면 파이썬으로 우리가 어떤 값들을 받았을 때 뒤에서 어떻게 이제 백엔드로 처리를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API에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얻는 거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TML 페이지입니다. 요거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PHP 코드나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 이제 섞여 있죠. 자, 그래서 빌드에서 HTML 페이지들을 가져옵니다. 요거는 이제 테이블이죠. 예, 테이블을 해서 오거니제이션 어떤 기관의 그런 정보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요게가 이제 테이블인 거고 그 테이블 사이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TR하고 TD 사이에 정보들을 이제 넣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결과 값들을 가져와서 매칭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오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맷 형식을 출력으로 저희가 result 값의 IP 정보들, 그 다음에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NA,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N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D 값 안에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값들을 이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시키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요만큼이 이제 출력, 브라우저에 실제 이제 보이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뭐 CSS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이쁘게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중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들을 가져와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의 그런 헤더 정보들을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값들 위에서 만들어졌던 값들을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렵지 않죠. 지금 현재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HTML 코드를 좀 더 하셨다 라고 하고 그 다음 파이썬을 조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요 패스트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형태들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에 제가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겠지만은
요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양한 URL 주소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호출되는 그 URL 주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URL 주소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더 해 가지고 그 아래다가 파이썬을 구현하는 코드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치라고, 수요단에서 서치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를 이제 서치에서 쿼리문을 받아가지고 간 것이고, 아마 여러분 다른 정보들을 나는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현을 해줘가지고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후에 이제 기회 되면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에다가 하나를 동작을 구현을 해 놨고, 요런 식으로 쇼단 패스트 앱을 동작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패스트 API 같은 거는 요 도구로 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시면은 로컬호스트에 이제 8000으로 기본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한번 이렇게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나 파운트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그 뒤에 이제 구현을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치에서 쿼리문으로 보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서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SSL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샘플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뒤쪽에서 이제 파이썬들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HTML 코드이다. 이게 이제 테이블이죠. 제가 보도값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졌죠. TR과 TD로 인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쇼단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통합 로그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곳에서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패스트 API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서 고객사 쪽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하나 좀 봤고요. 후에는 저희가 패스트 API에 관련돼서 하나씩 좀 이렇게 구현해가는 다른 것들을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